여러분 반갑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입문 1차식 벡터, 내적, 정사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입문과 무료 전자책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수학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주소에서. 자, 여기 본 강좌에서 배울 핵심 개념은 벡터와 또 노름, 또 디스턴스, 그 다음에 내적, 코시슈라츠 부등식, 그 다음 프로젝션 정사형, 그 다음 최단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수학적 이 용어들, 또 기호들을 익히고, 그리고 간단한 계산은 손으로 하고, 복잡한 계산은 코드를 이용해서, 그래서 바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PC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증명이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면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증명이 없는 것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맞는지 확인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를 활용해요. 랜덤하게 벡터들을 생성하여 실제 그 관련 성질들이 true인지를 확인해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에 필요한 기초수학들에 대한 지식들을 꼭 증명이 필요한 것들은 증명을 fully understand 할 때까지 토론하고, 또 그 내용을 알기만 해도 되는 것들은 실제 그것이 사실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정도로만 테스트해서 자신감을 가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1.1 벡터부터 시작하죠. 데이터,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지금 뭐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라고 할 정도로 주위에 모든 데이터들이 널려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 데이터라든지 금융 데이터라든지 뭐 학교 기록이라든지 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그런 기록들이 다 데이터로 남아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리하면,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의 키는 160이고 몸무게는 80이고 나이는 19세고 성별은 남성이다. 뭐 그렇게 또 이 아무개는 키는 170이고 몸무게는 70이고 연령은 27세고 성별은 여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냥 첫 번째 사람은 데이터가 첫 번째 성분은 160, 80, 19, 그다음 1 남성이다. 두 번째는 키는 170이고 그다음 몸무게 70, 뭐 연령 27, 그리고 여성이다. 또 세 번째는 180에 56kg에 30세 남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이 데이터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 데이터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했을 때 우리는 이걸 오더드 트리플, 오더드 포 튜플이죠, 이 경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을, 이런 데이터 표현을 포 튜플이라 그래서 이게 벡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숫자들, 이 스칼라들, 이 숫자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실수들, 이걸 스칼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칼라들을 성분으로 하는 이 벡터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편적인 표현이죠. N 투플 표현이죠. 순서 쌍 표현입니다. 순서 투플 표현입니다. 자, 벡터와 스칼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죠. 그렇죠? 벡터는 그러면 아까 이런 데이터 표현이 바로 벡터의 이그젬플이라고 그랬는데, 이 스칼라는 길이, 뭐 넓이, 뭐 키, 뭐 온도 같이 크기만 주어지면 완전히 표시되는 그런 양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실수 하나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너는 몇 센치다, 몇 킬로그램이다, 여기서 저기까지는 몇 미터다, 뭐 이런 식으로. 벡터는
속도, 위치 이동, 힘 같이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가지는 오브젝트로 유클리디안 벡터 또는 기하학적 벡터라고도 부릅니다. 크기와 방향 이런 식으로 어느 점에서 시작해서 어느 점까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요걸 벡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화살표를 줘서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벡터는 그래서 크기와 방향을 갖는 다이렉티드 세그먼트 유항 성분으로 2차원, 3차원 공간의 벡터는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요 2차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3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시작점에서 이 끝점까지 이 그 선을 긋고 화살표를 주면 그런 바로 이게 3차원 공간에 있는 그런 유향 성분이 되죠. 3차원 공간에 있는 바로 벡터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벡터는 화살표를 표현이 이제 R2, R3에서는 2차원 공간, 3차원 공간에서는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고 또 크기와 방향이 같은 벡터는 모두 같은 벡터로 여기므로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크기하고 방향이 이 네 개가 다 같죠. 그러면 이걸 이리로 이동한 것들은 다 같은 벡터로 그냥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0벡터는 이제 뭐냐면 시작점과 끝점이 같아서 이 예를 들어 R 공간, Rn 공간에서 그 원점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벡터를 우리가 0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0벡터는 크기가 0이므로 방향은 뭐 어느 방향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임의의 방향 어느 것 같더라도 다 방향은 임의의 방향이고 크기가 0인 벡터를 그냥 0벡터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벡터의 성분 표기 데이터 표현의 관점에서 본 벡터와 물리학 관점에서 본 벡터의 정의는 사실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벡터의 시작점을 원점으로 고정한다면 그 벡터는 끝점의 좌표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 R2에서는 벡터가 시작점이 여기라 그러면 방향과 크기가 주어진 거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만큼 가서 그 멈춘다. 그러면 딱 유일하게 그 OA라는 벡터는 크기가 요만큼이고 방향이 여기다. 그러면 딱 이렇게 A라는 벡터는 딱 이 O에서 A점까지 A1, A2라는 점까지 벡터로 이렇게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A1, A2라는 벡터는 O에서 A점까지로 가는 요 벡터다. 요게 2차원에서뿐만 아니라 3차원에서도 A가 3차원 벡터 A1, A2, A3라고 한다면 3차원 공간에서 요 원점에서 A1, A2, A3점 요 점까지 가는 요 벡터로 유일 딱 O에서 A로 가는 벡터로 이렇게 유일하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2차원 벡터와 3차원 벡터의 시작 점을 원점으로 고정하여 끝점의 좌표를 좌표 벡터로 나타내는 예시의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A1, A2를 성분한 데이터 A1, A2는 좌표 평면상의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고 4차원 이상의 데이터는 3차원 공간에서는 시각화할 수가 없지만 이 고차원 공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N차원 공간이라고 하면 이게 N차원 공간 안에 있는 그 점을 A1, A2, A3, A4, A5, A6, 뭐 6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가 갖는 점을 찍을 수 있죠. 그러면 0,0,0,0,0점에서 거기까지로 선을 그으면 그 벡터로 바로 우리가 그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고차원 공간에 놓은 점, 원점에서 거기까지 가는 그런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그 이 저 고차원으로 발전시키면 N차원 벡터, N디멘전을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N개 실수들의 오더드 투플 순서조를 N차원 벡터 이렇게 X1, X2, Xn 이렇게 N튜플이라고 하죠. N튜플을 N차원 벡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X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바로 N×1 벡터 또는 매트릭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X1 성분, X2 성분, Xn 성분 이건 X축, 이건 Y축, W축 이런 식으로 1차원축, 2차원축, 3차원축, N차원축 안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실수 X1, X2, Xn을 X의 성분, 컴포넌트, 엔트리라고 하고 이 R을 실수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하면 이게 실수들이 되고 이것은 Rn 안에 있는 하나의 벡터, A 벡터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엔트리 또는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고요. N차원 공간, N차원 스페이스
N차원 리얼 스페이스라고 한다면, 보통 그냥 N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N차원 리얼 벡터 전체의 집합, 즉 성분들이 실수인 그런 성분들로 이루어진 N차원 벡터들 전체의 집합을 Rn, N차원 리얼 벡터 전체 집합, 이걸 우리가 보통 N공간 또는 N차원 리얼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N공간 그러면 Rn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렬이란 무엇이냐? 실수 또는 복소수를 직사각형 형태로 배열한 것으로 이해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를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데이터, 세 번째 사람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한 걸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그냥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즉 3x4 행렬로 이렇게 그 벡터들, 행벡터들을 여러 개를 그냥 이렇게 배열하면 이게 하나의 이제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렬은 이 성분들이 행과 열로 이렇게 배열된 것을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런 실수들을 행과 열로 어레이로 이렇게 직사각형만으로 배열한 것을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벡터들을 뭐 행벡터들을 여러 개 또는 열벡터들을 여러 개 이렇게 쌓아서 행렬을 만든다고 이해해도 됩니다. 이때 이 행렬의 이 가로를 행, 로우라고 하고 세로를 열, 컬럼이라고 합니다. 예. 로우와 컬럼, 가로와 세로를 행렬, 요거 이게 요게 행렬의 첫 번째 로우고 요게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이 되겠습니다. 행렬의, 그리고 행렬의 개수가 개수가 m. 이 경우는 행의 개수가 1, 2, 3, 4에서 m개 있죠. 그 다음에 열의 개수는 1, 2, 3에서 n개 있죠. 열의 개수는 n. 그러면 행렬의 크기는 m by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m by n인 행렬입니다. 그래서 m by n 행렬은 a equal aij하고 m by n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그냥 a equal aij 이렇게 일반 성분이 이렇게 있는 걸로 표현해서 우리가 이게 m by n 행렬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습니다. 벡터가 두 벡터가 같다는 의미는 x하고 y 두 벡터가 같다는 소리는 먼저 이 두 개가 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 각각의 성분들이 같으면 됩니다. x1이 y1과 같고 x2가 y2와 같고 xn이 yn과 같아서 디멘전이 같고 각각의 성분들이 같으면 두 벡터는 이퀄이다, 상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게 또 그 n차원 벡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1차원 때 0차원일 때는 점이고 1차원일 때는 그 점이 이동해서 요 선을 만들죠. 그러면 x축 같은 게 이렇게 라인이 1차원이 되겠죠. 그걸 또 이 라인을 한 확장시키면 이게 평면같이 사각형이 되죠. 그럼 이게 2차원 평면을 만들죠. 요 2차원 평면을 또 평행이동시키면 요 3차원 공간에 있는 직육면체 같은 모양이 되잖아요. 그럼 4차원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 3차원 오브젝트 직육면체를 이걸 또 평행이동시켜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작은 직육면체가 팽창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커지는 이 공간들을 전체를 생각해 보시면 그게 4차원 오브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그 표현한 4차원 오브젝트의 이그젬플이 이것이 바로 3차원 직육면체가 이게 팽창해서 이 4차원 오브젝트로 발전하는 과정이고 이 피스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0차원에서 1차원, 2차원, 그 다음 3차원으로 점점 이 차원을 높여가는 그런 과정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 N차원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만드는 M by N 행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벡터들 사이에 벡터 에디션, 벡터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N차원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벡터의 덧셈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과 같이 그냥 성분들을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원 벡터 더하는 건 이미 다 보셨을 거고, 성분들을 더하면 방향, 그림으로 보면 N차원 공간에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었다면 이 벡터 두 개를 더한다는 의미는 요 평행사변환 룰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런 벡터가 x 플러스 y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2차원, 3차원일 때는 여러분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거, 하실 수 있고 N차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를 적용시켜서 연산을 정의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또 스칼라벨, N차원 벡터가 이렇게
X가 이렇게 주어졌으면 거기에 K배 해준 스칼라배 준 것은 각각 성분에 K배 해준다고 하면 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2X는 이렇게 생겼고 뭐 2분의 1X는 더 작아질 거고 마이너스 2X는 이 방향이 2X의 방향이 거꾸로 되는 이런 벡터가 되겠죠. 다 이제 그래서 스칼라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RNS의 0 벡터는 모든 X, 0, 뭐 X, 모든 성분이 0인 그런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미의 벡터 X, RNA는 X에 대해서 X에다 제로 벡터를 더하면 자기 자신이고 다 성분에다 제로를 더해도 자기 자신이니까요.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배한 X를 더해주면 그러면 다 같은 크기들이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0 벡터가 항상 되겠죠. 0 벡터의 성질입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를 마이너스 X라고 정의해서 이 마이너스 X를 X의 네가티브 벡터 은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X에다가 X의 은벡터를 더해주면 그러면 0벡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죠. 알파 안에 있는 두 개의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의 벡터 에디션, 또 벡터 섭트랙션, 벡터를 빼는 거, 또 벡터의 스칼라배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여기서 1-2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4는 6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4 플러스 0은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벡터, 요 4바이 1 행렬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벡터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x 마이너스 y도 구할 수 있고 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2x를 구할 수 있죠. 바로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런 연산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카피를 AB를 정의하고 복사하고 여기에 실습실에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하고 자, 요 프린트를 요 벡터를 골라옵시다. 아까 연산이에요. 그럼 AB를 정의해주고 A 플러스 B를 구해라. 그런데 AB가 이렇게 있을 때 AB는 이거고 A-B는 이거고 2-2배 A는 이거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한 것을 답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이거를 한번 계산하시면 이 코드를 바로 가져와서요. 벡터 A를 주어진 대로 B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 성분들을 쭉 나열하면 됩니다. 디멘전이 크면 더 크게 늘리면 되고요. 그래서 A 플러스 B, A-B, 스칼라배 마이너스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바로 구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걸 바꿔줘요. 이걸 더 크게 이렇게 바꿔주고 그 바꿔줘도 바로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죠. 이 차원을 더 늘려서 이 차원을 더 늘렸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이 차원을 늘렸어요. 그러면 이게 6차원 벡터 두 개의 덧셈 뺄셈 스칼라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 6차원 벡터의 벡터 에디션, 벡터 서브트랙션, 벡터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다 구해지죠. 즉 여러분들이 이 명령 하나로 이게 차원이 단지 6차가 아니라 빅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다 벡터 에디션 더할 수 있고 뺄 수 있고 스칼라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코드 하나가 여러분들의 벡터 에디션, 벡터 연산, 에디션, 서브트랙션, 스칼라배는 다 해결해 주는 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그 벡터 연산을 정의했으니까 이 벡터 연산 법칙을 보시면 이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x하고 같다. 또 x 플러스 y 플러스 g는 x에다가 y 플러스 g를 더한 걸 더해줘도 같다. 이게 이제 이거는 교환 법칙이고 덧셈에 대한 이건 결합 법칙이죠. 그다음에 x에다 제로 벡터 더한 건 자기 자신이고 제로에다 x 벡터 더한 것도 자기 자신이다. 또 아까 썼던 성질이죠. x에다가 X의 네가티브 벡터를 더해주면 0 벡터다. 그 다음에 X 플러스 Y의 스칼라배는 각각의 벡터의 스칼라배 해준 걸 더해준 것과 같다. 또 이렇게 또 그리고 분배 법칙들이죠. 그 다음에 X에다가 1배 해준 건 자기 자신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0 벡터에 X에다가 0을 스칼라 0배를 해주면 0 벡터가 되고 왜냐하면 성분들이 다 0이 되니까 또 0 벡터에다가 스칼라배 해주면 성분이 다 0이 되니까 0 벡터가 된다. 이런 연산 법칙들 여러분들이 이건 증명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지만 이 증명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이 벡터 XY를 랜덤하게 골라 해서 생성해서
그 연산값들을 다 확인해 보면 이게 다 식이 만족한다. 그래서 랜덤한 것을 뭐 100개, 만 개, 천 개, 뭐 이렇게 천만 개 해서 다 맞다 그러면 대개 아 이거는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런 컨젝처들을 만들고 그러고 필요하다면 증명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린 문제는 자 R6상에서의 3벡타 U equal 이렇게 6차원 벡타 V, W 이렇게 6차원 벡타 3개를 주고 마이너스 7U 플러스 2V 플러스 5W 구하라 하는 걸 열린 문제로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 초보자니까 먼저 이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이 다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오브젝트가 다 다르니까 주위에 있는 다른 데이터들 또 다른 교재에 있는 데이터들 그런 것들 다른 데서 본 벡터들 더 크기가 큰 차원이 큰 그런 세 개의 벡터들에 대해서 원하는 벡터 연산 1차 결합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벡터 세 개 또 벡터 연산을 시행해 본 그 결과를 문의 게시판에 공유하고 토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른 여러분이 스스로 관심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유해서 그래서 아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는 이렇게 연산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 서로가 확인해 보면서 토론하는 과정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과제는 이제 중간고사는 그것들을 모아서 제출하는 게 될 것이고요. 자, 또 그거 외에도 열린 문제로 다른 교재에 찾은 뭐 다항함수의 개형도 그려보시고 아까 명령어들은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또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삼각함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고 합성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을 거고 또 다양한 함수의 근사에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행렬에 대해서 행렬 연산들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행렬 연산들도 시행해 보시고 뭐 전체 행렬이나 역행렬이 존재하는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인데 어쨌든 이미 그 선행학습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린 문제 번호는 이 번호들을 그냥 사용해서 Q&A에서 그 문의 게시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본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이 벡터들에 대한 개념, 벡터들의 연산에 대한 그런 개념, 그런 그 느낌을 느껴가시면 이제 이어지는 벡터들에 대한 이제 행렬들에 대한 연산, 또 텐서들에 대한 연산, 그리고 그 연산이 가능해지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최소 제곱해도 구할 수 있고 베스트 퍼스블 솔루션도 구할 수 있고 또 SVD도 구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차근차근 진입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열린 문제들을 홈워크로 한번 해보시도록 권유했고 그 다음 이어서 인너 프로덕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너 프로덕트, 내적, 돛 프로덕트라고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자, 내적 저희가 오케이 자 인공지능의 주요 업무가 뭘까요? 판단과 프레딕션, 예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대충 이미지를 인식해서 그래서 그 사진이 누군지 판단하는 거 이게 이제 공항에서 보안 체크할 때 이렇게 저기 사진 이미지 읽으면서 이 사람은 누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행할 권리가 있다. 또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인식해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누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음성으로 저장된 음성 인식으로 저장된 음성 신호로부터 이제 그게 이제 음성 신호가 음성 인식이 의미하는 그 이제 말하는 내용들을 신호로부터 이제 판단하는 내용. 또 의료 영상 MRI 찍고 뭐 CT 찍은 걸부터 질병의 원인과 성질을 이제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 또 뭐 전자상거래 인터넷 기록들을 활용해서 구매 이력으로부터 그 사용자가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예측하고 다음에 구매할 상품을 추천한다든지 하는 거. 또 바둑을 둘 때 현재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 다음 바둑들을 놓을 때 승률이
더 높을지를 예측하는 뭐 하는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이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판단 예측하기 위해서 도대체 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려면 데이터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이 판단을 하려면 이 데이터들 사이에 시밀러리티, 이 유사도, 데이터들 사이에 유사도를 찾아서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어느 건 어느 거 같다, 가깝다, 어느 건 어느 거와 가깝지 않다. 그러면 이거 A와 가까운 것들로 한 묶음, B와 가까운 것들로 한 묶음, 이렇게 클래시파이, 분류를 하려면 이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주어진 데이터가 각 범주, 카테고리와 얼마나 가까운지 또는 얼만큼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척도를 우리가 유사도라, 시밀러리티라고 얘기합시다. 한 예로 이 거리를 활용한 유사도, 그것을 이제 그 예가 바로 노름입니다. 벡터의 노름. 즉, distance of AB. 그두 점, AB 사이의 distance. 두 점. A하고 B 사이의 요 distance. distance. 이걸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까 노름에서 배울 때 같이 스퀘어 루트, 요 B1에서 A1 빼서 제곱, 또 A1에서 B2에서 A2 빼서 제곱 한 거에 스퀘어 루트를 씌워준 거. 요것을 우리가 AB 사이의 거리, 요 거리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실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는 요게 거리로 구해지죠. 2차원 공간에서는.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A하고 C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A하고 C 사이의 거리보다 더 가까우니까 A는 C보다 B에 더 가깝다. A는 B와 더 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저기 시밀러리티를, 거리에 대한 시밀러리티를 비교해서 이게 우리가 클래시파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AB가 A하고 B 사이가 A하고 C 사이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분류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름 하나가 우리에게 이 시밀러리티라는 유사도 분석에 대한 도구 하나를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노름. 그거에 사용된 이 노름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노름은 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A가 2차원 벡터면 스퀘어 루트 오브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고, 그래서 3차원일 때는 이 3개,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이고, 그렇죠? 3차원일 때는. 그것은 이 원점에서 요 A 점까지 이르는 거리하고 일치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가 바로 요거죠. 그리고 3차원 공간에서 A에서 요 제로 원점에서 A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렇게 구해지죠. 이렇게 스퀘어 루트 오브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 플러스 A3 제곱으로. 그렇죠? 이 4차원 공간일 때도 마찬가지고 5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도 같은 식으로 노름을 구할 수가 있죠. 그 노름. 그래서 이제 거리 대신에 노름이란 얘기를 쓰도록 하죠. 자, 두점 A와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하고 B 사이의 노름은 A하고 B의 성분의 차이의 제곱들을 더한 것에 스퀘어 루트를 씌운 걸로 거리를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디스턴스라고. 그러면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두점 사이에도 똑같은 식으로 그각 성분의 차이의 제곱들을 다 더해서 스퀘어 루트 씌워진 것을 디스턴스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름하고 또 디스턴스는 이 고차원 벡터 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확장해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RN상의 두 벡터, N차원 벡터, X와 Y 사이에 요것에 대해서 두 점, 요 P점과 Q점, 요 XI들이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점, P와 요 YI들이 만드는 점, 원점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그러면 이제 두 점, 요두 벡터가 요두 점을 데지그네이트하고 요두점 사이의 거리를 디스턴스 오브 PQ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요 성분들의 차이의 스퀘어 제곱의 스퀘어 루트를 더해서 스퀘어 루트니까 요 실제로는 X하고 Y 벡터의 차이의 이 노름하고
같아지겠죠? 이 두 점의 거리는 x-y의 노름하고, 그럼 x-y의 노름은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그래서 n차원 벡터들 또는 n차원 공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벡터도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는 알파의 벡터 x와 y에 대해서 x의 노름, y의 노름, 그리고 x-y의 노름을 구하라는 문제를 실제 해보면 x의 노름 간단히 구할 수 있죠. 3배 스퀘어루트 2. y의 노름 뭐 제곱 각각 해서 더해서 스퀘어루트 지어주면 스퀘어루트 30. 그렇죠? x 플러스 y의 노름은 스퀘어루트 46. x 마이너스의 나름은 각각의 제곱 다 해서 더해주고 나면 스퀘어루트 50. 이렇게 쉽게 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그거를 요 손으로 한 계산을 한번 코드에서 해볼까요? 코드에서 해보면 자, 두 벡터가 이렇게 줬을 때 노름을 구하고 더 디스턴스를 구한다. 바로 구해지죠? 아까 3배 스퀘어루트 3배 스퀘어루트 자, 이렇게 스퀘어루트 50. 스퀘어루트 50은 5, 25 곱하기 2에 스퀘어루트 씌워놓은 거랑 똑같으니까 다 앞과 같은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아무리 이게 벡터가 커도 다 노름 구할 수 있죠. 이게 차원이 아무리 높아도 6차원 벡터건 7차원 벡터건 어떤 경우도 그렇죠? 바로 이 우리가 그 두세 노름과 디스턴스를 어렵지 않게 다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 코드를 이용하면 이게 n차원 벡터여도 벡터를 주기만 하면 같은 명령어로 여러분들이 노름 또 디스턴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빅데이터가 있더라도 빅데이터들의 이 디스턴스를 구해서 이게 서로를 카테고라이즈해서 어디와 같은 거, 어디와 어느 벡터, 어느 그룹에 속하는 것들이라는 이 그 벡터들 구분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을 선호하는 그룹과 파란색을 선호하는 그룹, 그리고 뭐 남성 그룹, 여성 그룹, 뭐 구매 그 취향이라든지 또는 뭐 그 스킬의 그 정도라든지 뭐든지를 쉽게 이 간단한 이 노름이라는 정의 하나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늘어나게 됩니다. 이 노름의 성질을 보면 첫째, 노름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만약 노름이 벡터의 노름이 0이면 벡터는 0이어야만 한다. If and only if. 그리고 벡터의 스칼라배한 노름은 스칼라의 절대값 곱하기 노름이다. 또 A 플러스 B의 노름은 A의 노름 플러스 B의 노름보다 같거나 작다. 이걸 보통 트라이앵글 이니퀄리티라고 하죠. 자, 이런 노름의 성질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제가 이렇게 3차원 벡터가 3개가 있으면 B는 A와 C 중 어느 데이터에 더 가까운가 한다면 뭐 쉽죠. A하고 B, 그리고 A하고 C, B하고 A, B하고 C에 대한 디스턴스를 구해서 디스턴스 A하고 B, 디스턴스 B하고 C를 구해서 그 두 개 사이에 실제 어느 게 더 추른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만약에 이게 추르면 그러면 B는 A에 더 가까운 거고 false면 C에 더 가까운 게 되죠.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걸 카피해서 이제 실행해 보니까 한번 해볼까요? 실행해 보면 A하고 B의 디스턴스하고 B하고 C의 디스턴스가 차이가 어떤가? 정말로 디스턴스 오브 B가 A에 더 가까운가? 물어보니까 true 이렇게 나오죠. 예. 만약 이거를 방향을 바꿔서 이게 B, C고 A, B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뭐라고 나올까요? 답이 뭐가 나올까요? false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B는 A에 더 가깝다. 뭐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코드를 이용한다면 이 벡터가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들은 쉽게 A하고 B의 디스턴스의 노름,
B하고 C의 디스턴스의 노름.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죠. A-B의 노름, B-C 벡터의 노름을 구해서 그들 사이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사용한다면 여러분들이 디멘전이 아주 큰 것들, 성분이 10개, 20개 있는 그런 벡터들 사이에서도 분류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제로는 두 개의 7차원 벡터, 7차원입니다. 7차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를 한번 구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벡터는 뭐 찾아보시거나 또는 만드시거나 또 거리척도, 디스턴척도를 이용하여 유사들을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위에 거리척도로 유사도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데이터를 사용하면 좋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열린 문제들 2번, 3번, 4번이나 또는 열린 문제 1-8, 1-9 뭐 이런 것들을 뭐 여러분들을 Q&A에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차시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까 그 디스턴스를 이용한 유사도로 다루기 힘든 경우 는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이각을 활용한 데이터의 유사도를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즉 방향이 같은, 이쪽 방향, 이쪽 취향이 같은, 저쪽 취향이 같은 이렇게 분류를 하면 어떨까. 그러려면 이 방향이 같다 그러면 각도로 비교할 수 있겠죠. 각도로. 그럼 각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n차원 벡터인 경우에. 자, 그래서 이제 벡터의 내적이라는 개념이 소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의 패턴, 이 방향에만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리 척도는 적합하지 않죠. 거리는, 이 A하고 B는 거리는 많이 달라도 이 각도가 같으니까 서로는 취향이 비슷한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즉, 패턴은 유사하지만 거리는 매우 큰 값을 갖는 두 데이터 A와 B, 이 두 데이터가 이루는 사이각 세타로 유사도를 측정하면 어떨까? 이런 경우에 세타가 작으면 데이터 유사도가 높고 세타가 크면 데이터 유사도가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요 세타를 AB 사이의 앵글로 본다면 이것을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라고 정의하고 이 코사인 유사도를 어떻게 다음과 같이 정의해 봅시다. 먼저 벡터의 인너 프로덕트, 내적을 이용하여 세타의 코사인 값으로 유사도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로. 그를 위해서 인너 프로덕트, 내적, 유클리디언 인너 프로덕트 dot product를 정의하죠. 두 벡터 A와 B의 내적은 A, B를 아까 inner product를 이렇게 정의했죠. 각각의 성분들의 곱을 더한 거. 그래서 A1, B1 플러스 A2, B2. 이거는 요거 A하고 B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쓰고 또 B transpose A라고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AA는 뭐가 되죠? A1 제곱 플러스 A2 제곱이 되죠. 그거는 스퀘어 루트 한 거의 제곱이 되니까 요게 A의 노름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가 되죠. 그렇죠? A하고 A의 있는 프로덕트는 A의 노름의 제곱이 된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확장하면 RN에 대해서 AB의 있는 프로덕트도 그냥 성분들의 곱의 에디션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알포상의 이제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A 벡터, B 벡터 주고 그리고 있는 프로덕트를 구하라. A.innerProduct of B, 그러면 A하고 B의 inner product를 구하라는 명령어거든요. 실행을 하시면 그러면 바로 A 벡터, B 벡터는 이걸 때 inner product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딱 답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면 어떤 벡터를 주더라도 지금 A.innerProduct of B로 내적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컴퓨터를 이용하면 무수히 많은 벡터들의 inner product를 그냥 순식간에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inner product의 성질로는 inner product x와 x의 inner product는 0보다 같거나 크고 x와 x의 inner product가 0하고 같으면 이게 실제로 노름의 제곱이 0하고 같다는 거니까 이 x가 0이어야만 0백 if and only if 0이어야 되는 소리고 x와 y의 inner product는 y하고 x의 inner product가 같고 교환 법칙이죠. 이게 또 분배 법칙 성립하고 그리고 스칼라에 대한 분배 법칙도 다음과 같이 성립한다는 거 내적의 성립. 이게 여러분들이 실수에서 이미 다 배운 거고 2차원 벡터에 대해서 대부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들이 이게
N차원 공간의 벡터들한테 대해서 성립한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수학의 그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본 그 1차원, 2차원 그런 오브젝트들에 대한 그 구조가 그 성질이 N차원 벡터에도 다 적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그 도출되는 다양한 현상들로부터 유도된 데이터들, 그 N차원 벡터들에 대해서도 바로 그 성질들이 성립하니까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그 기본적인 그 이론의 그 그라운드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대학 수학이고 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선형대수학 부분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코시슈와르츠 등식은 무엇이냐? Rn의 임의의 벡터 xy에 대해서 이 내적이 인너 프로덕트가 이 성질을 만족한다는 겁니다. x의 내적, x의 노름 곱하기 y의 노름은 이 xy의 인너 프로덕트의 절대값보다 항상 같거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거 증명은 아주 쉬운데. 자,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증명은 나중에 다시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활용, 이 앵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인데, 먼저 이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절대값이 이걸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절대값을 풀어주면 이게 1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이 없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xy는 요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오고 가는 이 함수가 뭐죠?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가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움직일 때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움직이게 되죠.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를 움직이게 되죠. 즉, 요 식을 만족하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요 값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죠. 항상. 이 함수 그려보면 아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통과하니까. 그러니까 요 식과 같은 값이 나오죠. 그때 요걸 성립하는 세타를 찾을 수 있죠. 요 세타를 바로 요 x와 y의 두 벡터의 사이값이라고 정의해버립니다.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즉, Rn사의 벡터, Rn 안의 벡터 xy에 대해서 요 값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 값이 항상 0과 파이 사이에서 존재하므로 요 세타를 x와 y가 이루는 앵글, 사이각이라고 정의를 해 줍시다. 실제로 이제 2차원, 3차원일 때 이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이각하고 일치한다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앵글을 정의했으면 이 앵글이 인너 프로덕트가 0일 경우에는 이게 서로가 직교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 앵글이 이게 90도가 됐을 때 코사인 90도가 코사인 90도가 그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0이 아니고 요 값은 0이 아닌데 이게 0이 되려면 xy가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xy가 0이면 요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려면 세타가 90도가 돼야 되고. 그래서 xy가 0이면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니까 세타는 90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이 xy를 서로 직교한다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즉, 인너 프로덕트가 0이면 그냥 무조건 xy는 직교한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벡터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로 이제 확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x가 y의 상수배로 표현될, x가 y의 k배로 표현될 수 있으면 xy는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게 상수배이면 이게 이제 앵글이 0이나 0도나 파이나 이렇게 상수배로 나타나니까요. 여기 상수배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둘이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평행하다는 건 뭐죠? 0도나 180도 이런 거죠. 자, 그 다음 단위 벡터. 그리고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 벡터의 크기를 자기의 노름으로 나눠주면 그럼 이 부분만 남죠? 단위 벡터. 즉, 이 Rn의 벡터 중에서 노름이 1인, 즉, 노름이 1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의의 0 아닌 벡터에 대해서 이 벡터를
자기의 노름으로 나눠주면 요 U100 타는 노름이 항상 크기 방향은 X하고 같으면서 크기는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죠. X와 같은 방향의 단위 벡터 U를 항상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 벡터는 요 단위가 1인 그런 벡터, 노름이 1인 그런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유닛 벡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음 정규 직교 벡터는 요 직교이면서 이 그 단위 벡터인 거, 즉 RN의 두 벡터 XY가 서로 직교이면서 각각 단위 벡터이면 이 벡터들을 정규 직교 벡터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N 안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개 벡터가 서로 다 직교이면서 단위 벡터이면 이 다섯 개 벡터는 다 정규 직교 벡터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벡터에 대한 삼각부등식, 아까 보셨듯이 벡터에 대한 삼각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것은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으로부터 바로 유도되는데요. 그림으로 보면 뭐 R2, R3에서 그림으로 보면 X와 Y가 이렇게 있으면 X의 노름과 Y의 노름은 X 플러스 Y의 노름보다 요 크기와 요 크기 합친 게 요 크기보다는 더 크다.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요게 등호가 되려면, 같으려면 요 X하고 Y가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X하고 Y가 상수배다. 이렇게 삐쭉 나오면 더 길어지고, 그 같아지려면 XY가 같은 상수배야만 된다.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RN 안에 두 벡터 X와 Y가 주어지면 내죠.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 아까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건데요. 코시 슈와르츠 부등식으로부터 바로 요 코사인 세타 이퀄 요 값이 되는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 사이값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이 앵글 세타, 사이값 세타를 이용해서 아래의 코사인 유사도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 AB가 있을 때 코사인 유사도는 AB 사이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서, 요 코사인 세타 값이 크면, 그러면 앵글이 작단 소리죠. 그럼 사이값이 작아지고, 그럼 유사도는 높아지고, 사이값이 작아지니까 유사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A하고 B의 요 앵글이 작아지면 요 유사도는 높고, A하고 앵글이 커지면 그러면 코사인 값이 작아지는 소리죠. 이제 그렇게 되면 유사도는 점점 멀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타를 AB 사이의 앵글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코사인 유사도 개념이 요 2차원 벡터뿐만 아니라 N차원 벡터에 대해서 다 적용된다는 것이 키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A를 A의 노름으로 나눈, 또 B를 B의 노름으로 나눈 요 벡터는 A, B의 크기에 관계없이 크기가 항상 1인 단위 벡터가 되죠.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는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무시하고 단지 데이터의 패턴만 고려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서 보면 여기서 노름을 다 나눠줬으니까, 요게 다 각각이 노름이 1인 벡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트 벡터들이잖아요. 유니트 벡터들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는 이제 앵글만 관심이 있지 그 크기, 벡터의 크기는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죠.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노름 값이 요 마이너스 1과 있을 수 있으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어딘가는 이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앵글이 딱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앵글이 세타가 항상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코사인 값이 크면 사이값이 작아지고, 사이값이 작아지면 그러면 그게 이제 방향이 가까워지니까 더 유사해지니까 그 패턴이 더 유사하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두 벡터 V와 W에 대해서 내적 V와 W, 코사인 유사도, 사이각 세타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V하고 W를 정의해줬어요. 1, 2, 1, 3, 1로 정의해줬어요. 그러면 V하고 W의 인너 프로덕트 구할 수 있죠. 일단 V의 노름 구할 수 있죠. V단 노름, 그럼 W단 노름 파렌테시스, 그렇죠? 그 다음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V하고 W의 인너 프로덕트 나누기 V의 노름 곱하기
W의 누름이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사인 세타의 아크를 씌워주면 그러면 앵글만 남게 되고 그 값이 뭔가 보면 앵글이 1.51이 된 거죠. 코사인 세타는 0.0658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앵글이 나오게 됐죠. 레디안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코사인 시뮬러티도 구하고 이 디지트를 3까지만 준 겁니다. 이걸 디지트를 뭐 5로 주면 더 자세히 더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앵글도 디지트를 3까지 유효 숫자를 3개만 인정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를 사용해서 이 벡터가 어떤 벡터에도 여러분들은 내적과 코사인 유사도 그리고 사이각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사이각을 구한 것입니다.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코사인 유사도로 볼 수 있고 이게 크면 1에 가까우면 그러면 더 같은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3개의 데이터 4차원 벡터네요. 4차원 벡터 3개에 대해서 B가 A와 C 중 어느 데이터에 가까운지를 판단하죠. 이건 아까 쓴 걸 쓰면 같은 식으로 쓰면 되겠죠.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이제 큰 게 이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큰 게 값이 큰 게 더 앵글이 더 가까운 거니까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어디가 더 같으냐 보면 이거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AB 사이의 시뮬러리티하고 BC 사이의 시뮬러리티를 구하면 요거는 이게 요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이렇게 갔다는 소리니까 이거는 값이 더 크단 값이 더 작은 게 더 같은 거 어지요? 그거를 한번 더 확인해 보죠. 세트 여기서 요걸 계산한 다음에 여기서 앞에 사용한 이 앵글을 구해 보면 앵글이 더 작은 게 더 각이 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판단해 보시고 토론하세요. 이게 이 의미는 코사인 시뮬러리티의 요거는 이게 true가 맞습니다. 그러면 앵글은 어느 게 더 A하고 B 사이 앵글과 B, C 사이 앵글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고 그리고 찾은 다음에 어느 각도가 더 가까운지를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한번 답을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A하고 B 사이의 코사인 값이 크고 그러니까 B하고 C 값이 더 크다는 소리는 앵글이 더 작다는 소리니까 B하고 C가 더 가깝다. 그러니까 답은 B는 A보다 C에 더 가깝다는 게 맞는 정답입니다. 이 값이 크니까 B하고 C 사이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값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앵글은 더 작고 그래서 이 둘이 더 유사도가 더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실제 실행도 해보시고 레디안도 구해보시고 그리고 또 점에 대한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참고자료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차시에서 열린 문제는 다음 데이터들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분석 가능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이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이 클래시파이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주위에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뭐 성향이라든지 유행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가지고 또 두 개의 5차원 벡터 사이에 내적하고 사이각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요. 그렇게 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앞에 투 노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노름을 정의했고 그거 외에도 이 원 노름은 그러니까 노름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원 노름은 이게 투 노름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할 수 있고
투노름은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낼수 있고, 원노름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또 인피니티 노름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가장 X, Y, Z 큰 것을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1차원뿐만 아니라 N차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노름들이 이렇게 정의되고, 뭐, 거리도 다양한 거리가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이 투노름, 우리가 지금 배운 노름뿐만 아니라 다른 노름을 이용해서도 디스턴스를 비교할 수도 있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참고로, 이건 스타 표시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만약 행렬이 대칭이고 양의 정부인 행렬 A가 있다면, 그 A에 대해서 U하고 V의 인너 프로덕트를 보통은 V 트랜스포즈 AU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U의 노름은 U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U의 스퀘어 루트로 정의하고, 디스턴스 오브 UV는 U-V의 노름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이 노름이 이렇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도 또그 다양한 노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C 인볼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C가 시메트릭이고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인 공분산 행렬을 사용하고, 요 M을 평균으로 사용하면, 이거는 요 디스턴스, 말 하나, 노비스, 디스턴스는 점 한정과 분포 D 사이의 거리를 효과적으로 재는데 사용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노름의 개념이, 이 내적의 개념이 이렇게 일반화, 이렇게 다양하게 일반화 될수 있고, 실제로 인공지능에서는 요꼭요 투노름만이 아니라 이 다양한 다른 노름과 내적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언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이 dot 프로덕트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inner 프로덕트는 겉으로 보기는 비슷한데,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사용한 dot 프로덕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클리디안 inner 프로덕트, 즉각 성분별로 곱해서 더하는 이 dot 프로덕트는 유클리디안 inner 프로덕트와 같은 것이고, 아까 전 페이지에서 보여준 inner 프로덕트는 그거보다 더 일반화된, 그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는 인너 프로덕트의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너 프로덕트나 돗 프로덕트, 일반적인 내적, 아까 앞에서 사용한 내적,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인너 프로덕트나 돗 프로덕트는 같은 것으로 우리 책에서는 여기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 어드밴스드한 그런 디스턴스로 나가게 되면, 행렬 A를 추가하여 내적의 개념을 X, Y가 Y의 트랜스포즈 AX 등으로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일반화하면서 이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inner product space라고 요 챕터 9에 가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벡터 A 행렬을 정해주고, 벡터 스페이스를 QQ로 잡아주고, 그다음 2차원으로 U하고 W, V하고 W 정의를 잡아주고, 요 dot product를 구했을 때와 요 inner product를 구했을 때, 요 inner product는 이렇게 요 A를 끼워넣어서 V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W로, 이 dot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렇게 구해지죠. 그래서 얻어준 값이 dot 프로덕트 값은 1이고, 인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요 인너 프로덕트 이용했을 때그 아웃풋은 마이너스 1로 둘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는 일반 벡터 공간, 제네럴 벡터 스페이스에서 요 벡터 공간에 대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벡터 에디션 뭐 등등. 그래서 벡터 공간의 다양한 예들, 부분 공간, 또 부분 공간 테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 1차 독립, 1차 종속, 그리고 1차 종속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내적 공간 inner product space에서 이 내적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도 이렇게 설명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학습할 필요는 없고, 그냥 지금 필요하듯이 RN에서 요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에만 집중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사회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보통은 실수 엔트리를 갖고 있는 그런 실성 그 저기 N 차원 리얼 벡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N 차원 리얼 벡터들에 대해서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어그
그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정사형, 프로젝션. X위로의 Y의 정사형. 정사형은 다음과 같이 Y가 있고 X벡터가 있고 Y벡터가 있으면 X벡터는 여기 있죠. Y벡터의 X벡터 위로의 정사형이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를 비쳤을 때 해를 여기 요 위에서 태양이 여기 예를 들어 요 위에 있다고 하면 요 그림자가 이제 Y의 그림자가 X상에 놓여지는 요 점. 요걸 이제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P라고 쓰는데요. 요 P를 구하면 P는 결국 X의 위에 있으니까 X하고 평행이고 그러니까 X의 상수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프로젝션, P는 X의 상수배인 TX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P를 구하면 요 Y에서 P를 빼면 요 W가 남겠죠. 그리고 또 P하고 W를 더하면 Y가 될 거고. 그렇죠? P의 상수배하면 X가 될 거고. 요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즉, 여기서 이제 요 Y의 프로젝션을 P라고 하면 Y는 P 플러스 W로 표시할 수 있고요. P 플러스 W로 표시할 수 있고 요 P, 즉 프로젝션 오브 Y onto X는 T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T는 그러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죠? 그렇죠? 이 프로젝션 이렇게 됐을 때 T, 이 T를 어떻게 구하냐면 T는 T의 상수배니까 T의 상수배니까 이 T는 쉽게 우리가 확인해 드릴 텐데요. Y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를 X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 즉 X의 노름으로 나눠준 것과 노름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코시슈와르트 등식과 내적의 성질로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면 우리가 연산만 하면 즉 내적만 구할 수 있고 노름만 구할 수 있으면 이 T를 구할 수 있으니까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을 항상 구할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사형. X 위로의 Y의 정사형. Projection of Y onto X. 그렇죠? 자, 어떻게 구하냐? X가 Y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프로젝션 P를 구하라. 그리고 W를 구하라. 그러면 P 먼저 구하면 뭐 W는 금방 구해지니까. 그러면 이 TX잖아요. TX. TX인데 T는 바로 Y하고 X의 노름 15 나누기 X의 노름의 스퀘어 14 하면 바로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지죠. 그럼 거기서 Y에서 이 P를 빼면 W가 되니까 W도 이렇게 구해지죠. 자, 이 계산이 뭐 간단하지만 뭐 내적 두고 해야 되고 노름 두고 해야 되고 또 스칼라 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Y에서 빼야 되고 뭐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하지 말고 여기서 XY 정해주고 X, YX의 inner product, XX의 inner product 그 다음에 그 YX의 inner product를 XX의 XYX의 inner product 나눠준 것을 P라고 하고 Y에서 P를 빼준 것을 W라고 해서 이제 PW 구하라 그러면 바로 XY는 여기인데 P는 이거고 W는 이거다 이렇게 다 바로 구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코드에 들어가서 바로 카피해서 실습해 보시면 되고 이걸 이용하면 어떤 벡터를 주어도 그 프로젝션을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어떤 벡터를 주더라도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이 바로 단번에 구해지죠. 어떤 벡터를 주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차원이 훨씬 높더라도 3차원이 아니라 7차원, 8차원이어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사형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그럼 노름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 평면의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면의 방정식. 자, 이 R3상에 있는 한 점 P0 R3상에 있는 한 점 P0 이게 R3에서 한 점 P0가 있다고 하고 요걸 지나는 0 아닌 벡터가 있다고 합시다. 0 아닌 벡터 ABC가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지나고 0 아닌 벡터 이것에 그러니까 벡터가 이렇게 이걸 지나는 벡터가 ABC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N 벡터라고. 이것의 수직인 이라 그러면 90도를 가진 그럼 평면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죠. 아래. 그렇죠? 그렇다면 그 평면 안에 있는 점을 P라고 하면 요 P0하고 P를 잇는 벡터와 N이 내적이
0이 돼야 되겠죠. 90도가 되니까. 그렇죠? 90도. 즉, n하고 n 벡타와 p에서 p0까지의 요 벡타, p0에서 p로 가는 요 벡타 사이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이 돼야 되죠. 자, 그걸 성분으로 표시하면 n은 abc지요. 그 다음 p0에서 p는 x0-x, y0-y, g-g0 이렇게 이런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는 x p에서 p0에서 p까지 가는 건 x-x0, y-y0, g-g0 그렇죠. 이 두 개의 인너 프로덕트가 0이라는 소리죠.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이 바로 무엇을 제공하나요? 그게 바로 요 식을 만족하는 xy들의 집합이 바로 요 평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죠. 즉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주는 겁니다. 이 요걸 간단히 쓰면 요 두 벡터의 0이 요거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요 p점들의 집합이 요 평면이다. 그죠? 즉 이 점 p0를 지나고 법선 벡터, 노말 벡터 n을 갖는 노말 벡터가 요 수직인 요거거든요. 요 평면과 수직이 가는 평면의 포인트 노말 방정식. 요 포인트하고 p0하고 노말 벡터 방정식이라고 바로 요걸 부릅니다. 요때 요걸 d-d라고 놓으면 요걸 -d라고 놓으면 그러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 요게 바로 포인트 노말 방정식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d가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요걸 다시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 포인트 요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앞에서 배운 정사형을 이용해서 최단거리를 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요런 평면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요 평면 안에 없는 한 점이 P0가 여기 하늘에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자, 그러면 그게 요 원점 요 P점에서부터 P를 지나는 평면이 있고 요 벡터가 요 평면과 가장 가까운 요 거리, 요 평면과 요 점과의 거리, 요 거리죠. 요 거리를, 요 최단 거리는 요게 90도인 요 거리죠. 여기까지 거리는 더 멀고, 제일 가까운 건 요게 90도가 되는 요 거리죠. 그렇죠? 요게, 그럼 요 벡터는 어떤 벡터하고 똑같은가요? 벡터. 벡터는 그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요 벡터하고 요 벡터가 같은 벡터죠. 요걸 평행이동 시키면. 그러면 요 벡터는 어떤 벡터인가요? 요 V 벡터의 요 노말 벡터 N으로의 프로젝션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P, 즉 N 벡터에다가 상수배한. 그렇죠? N 벡터의 상수배한. 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그러니까 요 프로젝션을 구해서 요 거리를 구하면 요 거리가 요 거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프로젝션의 노름이 바로 디스턴스,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최단 거리가 바로 이 식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것들의 3차원 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는 V의 N 위로의 프로젝션을 구해서 그거의 길이를 구하면 바로 요 길이가 최단거리고 요 길이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의 방정식은 노말 벡터가 ABC니까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G 플러스 D 이퀄 0인 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요것과 포인트 노말 이퀘이션에서 요 상의 한 점이 P죠. 자, P라고 할 때 이때 법선 벡터는 N equal ABC고요. 이때 V는 P에서 P0로까지 가는 벡터죠. 네, 여기 X0 빼기 X, Y0 빼기 Y, G0 빼기 G라는 벡터로 이루어지는 게 V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요 V의 N 위로의 프로젝션이죠. 그렇죠? 거리를 구하기. 먼저 P를 구해서 노름만 구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거리가 D가 나오니까. 자, 그러니까 P는 뭐예요? V의 N 위로의 프로젝션이죠. 그러니까 N 곱하기 상수배인데 요 상수가 T가 바로 V
와 N과 inner product over N과 N의 inner product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V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N은 ABC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름의 성질에 의해서 이 노름을 구하면 이게 노름이 되고 이 아래 N과 N의 inner product는 N 노름의 제곱이 되니까 이 두 개하고 이 두 개하고 해서 하나하고 해서 하나는 상쇄되고 남는 거는 요거 N의 노름 분의 요것만 남죠. 요걸 풀었으면 이렇게 쓰여질 수 있죠. 그치? 근데 요게 뭐였어요? 요게 D였죠. 마이너스 요게 D였죠. 그러니까 요걸 풀었으면 바로 이렇게 되죠. N의 노름은 스퀘어 루트 오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고 그리고 분자는 바로 AX제곱 플러스 BY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D가 바로 요럴 때. 자, 이렇게.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바로 나오죠. 이게 3차원 벡터일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요 식이 N차원 벡터일 때도 5차원 벡터일 때도 다 성립한다는 것이 키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여기 2차원 공간에서의 요식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과 그 평면에 없는 한점사의 최단 거리 D를 구할 때는 평면의 방정식을 이 포인트 노멀 이퀘이션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실제 계산할 때 V0를 다음과 같이 두고 이렇게 이제 코딩할 때 이제 보면 이것이 항상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바꿔서 요만큼을 항상 평면의 방정식 항상 요 형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했던 평면상의 한점 P는 결국 나중에 디서피어 되니까 실제 D를 계산할 때는 V0를 X0, Y0, G0로 두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바로 요 값이 항상 최소값을 준다. 최단거리를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실제 계산해 보시면 한 점에서 요 평면까지 이르는 거리를 계산하라 그러면 노말 벡터는 노말 벡터가 3, 1, 3-2가 되겠죠. n이. 그렇죠? 그다음에 벡터는 3, 1-2니까 요 벡터를 이용해서 그 v하고 n의 inner product를 구하고 n의 노름을 구하고 그다음 앞에 코딩대로 요 값을 디스턴스로 구해주면 그게 바로 요게 되니까요. 그러면 디스턴스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계산해봐도 7분의 5의 스퀘어 루트 14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이 주어지고 평면이 주어지면 최단 거리 구하는 문제는 결국은 요게 요 D가 마이너스 2로 주면 요 조건만 주면 이 코드를 사용해서 N차원 벡터로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부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N차원 벡터가 N-1차원 벡터 위로의 정사형을 구해서 이 최단 거리를 이제 구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시슈와르츠 증명식, 코시슈와르츠 부등식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는데 그 증명을 뭐 꼭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자,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고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보던 것이죠. 등호는 XY가 스칼라바일 때만 성립하고 자 여기서 뭐냐면 요 내적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그러면 P를 프로젝션이라고 두면 W는 Y-P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요 그래프에서 W하고 X는 그 인너 프로덕트가 0이고 자, 그 P하고 W는 인너 프로덕트가 0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P는 TX고 T는 뭐 다음과 같이 Y하고 X의 인너 프로덕트 over X의 노름의 제곱이었으니까 요걸 그대로 염두에 두고 이 WW의 inner product를 구하면 이게 항상 0보다 같거나 크죠. 그리고 W는 Y-P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내적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W는 Y-P고 그 다음에 요 WP는 0이고
그러니까 없어졌죠. 그렇죠? 앞에 뒤에 건 없어지고 W가 Y-P니까 요것과 Y의 inner product는 YY-PY가 되는 거죠. inner product. 그것이 0보다 같거나 크죠. 근데 요건 Y의 노름이죠. 그리고 요거에서 P는 T이죠. TX죠. 그러니까 TX하고 Y의 inner product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게 Y의 노름 마이너스 T는 바로 요거였으니까 요거를 풀었으면 요걸 풀었으면 그러면 X 제곱 X의 노름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노름이 요 Y, X, Y하고 X의 inner product와 X하고 Y의 inner product 곱한 거 그걸 보통 X하고 Y의 inner product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것과 요런 부등식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X 제곱을 제거하면 바로 요 식이 나오죠. 이게 코시슈왈츠에 대한 일반적인 그런 증명이에요. 이 증명은 N차원 벡터에 대해서도 다 적용되고 또 그 Rn뿐만 아니라 뭐 행렬 공간, 또 행렬들의 집합들이 이루는 벡터 공간에서도 성립하고 연속 함수들의 집합이 이루는 벡터 공간에서도 성립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 이루는 벡터 공간에서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요약을 할까요? 1주차, 1차시. 이제 우리가 쭉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왔냐면 벡터, 그 다음에 노름, 그리고 디스턴스, 그 다음 인너 프로덕트, 그 유클리디안 인너 프로덕트를 공부했던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앵글을 정의했고 여기 이때 코시슈왈츠 부등식이 사용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앵글을 이용해서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정의했죠. 그 다음에 프로젝션 정사형을 설명했고 정사형을 하는데 인너 프로덕트가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됐고 그 인너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포인트 노멀 이퀘이션 그 한 벡터와 직교인 옥소고날인 그런 벡터들의 집합 이루는 평면 그래서 포인트 그래서 내적이 0인 그런 식을 만족하는 벡터들의 집합으로 포인트 노멀 이퀘이션을 정의했고 이제 거기서 그걸 이용해서 그 n차원 공간 또 n-1차원 공간에서 우리가 그 어떤 그 저 벡터 공간에서 성립되는 코시슈왈츠 부등식에 대한 증명까지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분들을 R로 하는 그 n차원 벡터의 집합인 Rn, n공간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앞으로 n공간을 중심으로 쭉 논리를 펴갈 것이고 그리고 Y의 X 위로의 프로젝션, 즉 TX, 즉 그 P, 요 그 X의 상수배인 요 프로젝션을 구하면 요 Y에서 X를 뺀 W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럼 W는 요 P하고 올소고날이고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보일 수 있었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리고 요 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가 언제나 존재하니까 그 세타, 즉 아크 코사인 요 값을 우리가 요 두 벡터 사이에 앵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요걸 이용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정의했다. 뭐 요런 내용들을 이제 배웠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요번 시간은 충분히 학습하셨고 아까 오픈 프로그램을 풀어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이해하시면 다음 학습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1-2차 시에는 이어서 그래서 행렬과 행렬 연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